대통령이 광주 시민 원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5.18 왜곡에 함께 맞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혜 비판을 받았던 새마을 장학금이 광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100년 전 이맘때 서울에서 3.1운동이 준비되고 있을 당시 광주에서도 대규모 독립운동의 기운이 무르익었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 3.1운동의 역사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곡성에서 실종됐던 50대 농장 주인의 시신이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의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에 대해서 분노했다며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망언 3인방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라는 요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간 지역 원로들은 5.18 왜곡 참회에 대해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5.18은 폭동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괴물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망언을 하는 사람들을 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처벌법을 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하고.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계속되는 5.18 망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과 광주 시민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도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전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며 한 목소리로 망언 의원 3인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철퇴를 내려야 되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결코 역사 이름으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5.18 망언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전의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마을 장학금이 광주에서 완전 폐지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 다른 지역으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특혜성 조례가 광주에서 4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거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유신 정권 말기인 지난 1978년.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보조금 형태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4년간 광주에서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은 9억여 원. 광주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출연한 장학재단에 같은 기간 지원한 예산보다 3억 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세금으로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같이 좀 논의되고 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새마을 장학금 폐지 논의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특혜성 유신 잔재를 청산하자고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여간의 요구 끝에 광주시가 올해 새마을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왜곡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서 살기 좋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이미 폐지됐지만 자치구 조례나 통합 장학금을 활용해 여전히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광주에서 첫 전례가 만들어진 새마을 장학금 완전 폐지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100년 전 광주의 3.1운동은 청년 학생들이 주도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이 까까머리 학생들은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광주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독서 토론회인 신문잡지 종남소 회원들입니다. 겉으로는 독서 모임이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 비밀 결사체였습니다. 이들은 1919년 광주에서 있었던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맘때 일본에서 있었던 28 독립운동 선언서를 몰래 가져다 광주 조선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인쇄기 하나를 사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숨겨서 광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가마니로 여섯 가마니를 태극기 하고 경문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어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고 광주에서는 열흘 뒤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3월 10일 3시 반 이곳 광주교 아래 모인 군중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에서의 첫 시위는 지금껏 알려진 옛 서남대병원 자리가 아닌 지금의 광주공원 앞 다리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 행렬은 광주 우체국을 지나 충장로 사가로 이어졌고 농업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시위 군중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시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광주의 조선인은 103명. 일본 헌병대에 끌려간 대부분이 10대와 20대였고 그중 숭일학교와 수피학교 학생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당시 광주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2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뭐 대단한 비율이죠. 지금 뭐 150만으로 비유하면은 뭐 한 10여만 명이 참여했던. 지금은 쇼핑상가와 음식점이 들어선 광주천과 금남로 일대. 100년 전 3.1운동과 10년 뒤 있었던 학생 독립운동.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항쟁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해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여고생의 친구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성폭행 당한 뒤 방치돼서 숨졌는데 1심 법원이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인데요.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이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6살 A양은 1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18살 정모군과 17살 백모군은 여고생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다음 차례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달아났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여학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4%. 검찰은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군과 백군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4시 때까지 안 나가네. 그쪽 내가 올라갔어. 그래서 팔을 이렇게 잡은 게는 빠빠다 그 차대차.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망 예견 가능성의 유무를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 이들 10대들은 이걸 예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비판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는 청원인은 계획적으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청원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 달 20만 명을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다른 청원처럼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무조건은 치사 혐의는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곡성에서 실종된 50대 농장주가 결국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한 저수지에 잠수부가 들어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곡성의 배농장 주인 59살 홍모 씨의 시신이 있다고 용의자 50살 김모 씨가 지목한 곳입니다. 김 씨는 숨진 홍 씨의 사체를 이곳 저수지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지 3시간 만에 홍 씨의 시신은 드럼통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며 버티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홍 씨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은 그 포토 차량을 저희들이 발견하니까 거기에가 본인이 계속 온 것 많이 친구들이 실수하다 아닙니까? 김 씨는 숨진 홍 씨의 농장 인근에 고물상을 차리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가 사업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지 또 숨진 홍 씨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추후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숨진 홍 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범은 없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으로 입건은 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광주시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은 두 학교 교사 12명에 대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감사를 통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교사별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대리운전 기사들이 결성한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광주지역지부 설립을 허가하고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이번 노조 설립 허가는 광주시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광역시도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 설립이 허가된 곳은 대구와 서울, 부산과 울산에 이어 광주가 다섯 번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탈락하면서 3루수 주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이범호 선수는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 도중 왼쪽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귀국이 결정됐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원준, 류승현, 이창진 선수 등이 일단 3루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수들 사이의 경쟁도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광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 소통 정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권익위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15개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3.5%대 금리로 34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